네, 안녕하십니까. 둥이네 활각의 둥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매튜에서 나온 2023년형 모델이죠. 페이즈퍼입니다. 페이즈퍼. 네, 페이즈퍼. 아,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아, 플랫폼이죠. 예, 기본 베이스는 아, 2022년형이죠. V3X. 아, 똑같이 호환이 됩니다. 똑같이 호환이 되고요. 아,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무엇이? 궁금하잖아요. 아, 신형이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네. 림 사이에 고무 댐퍼가 들어있습니다. 댐퍼가. 림이, 그래서 아래 위로 그두 개가, 이렇게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총네 개가 아니라 총 여덟 개입니다. 위에 두, 여기 네 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아래쪽에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총 여덟 개의 림이 들어가는데요. 요림 사이에, 아, 요렇게 좀, 고무 댐퍼, 예, 림을, 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댐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이전 모델보다, 아, 진동을 확 줄였어요. 이전에, 아, V3, 그러니까 V3 이전 모델보다 V3가 진동이 조금 더 생겼고, V3보다 V3X가 진동이 조금 더 생겼고, 이런 스타일인데, 얘는 다시 진동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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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에 한해서는, 어우, 얘가 정말, 정말 끝내주게 잘 잡아놨습니다. 네. 요 페이즈 4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제 두 가지 나오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29인치입니다. 아담하죠? 예, 요게 A2A가 요 축간 거리가 29인치, 그리고 33인치 나오는데요. 요 제품은 29인치입니다. 아, 그리고 파운드는 총네 가지가 나옵니다. 60, 65, 70, 75. 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파운드를 바꾸고 싶으시면 림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듈만 바꿔주면 파운드가 변경이 됩니다. 간단하죠? 내가 만약 60파운드 썼는데, 70파운드 올리고 싶다. 간단하죠? 모듈만 바꾸면 됩니다. 나 70파운드 샀는데, 이거 모듈 못 땡기겠다. 그럼 모듈을 바꿔서 파운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림볼트를 풀러서 한 바퀴당 한 3.3파운드씩, 예, 10파운드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림, 포켓으로, 아, 림 볼트를 이용해서 파운드를 조정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모듈만 바꿔서 파운드를 또 변경하실 수 있다! 이거고요. 아, 드로렌스는 25.5인치부터 0.5인치 단위로 30인치까지 조정이 되고요. 요 제품은. 물론, 요 모듈을 바꿔야 됩니다. 예, 모듈이 좀 비싸죠? 렌스가 안 맞으면, 여기 모듈을 바꿔줘야 되는 게 있고요. 아, 그리고 레드오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요 제품은, 레드오프가 기본적으로는 85%로 나오고요. 따로 모듈 바꾸시면 8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을 쏠때 나는 오랫동안 장시간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할 때는 85%가 훨씬 편합니다. 단 명중률이 좀더 좋아야 된다. 아, 바람 부는 날뭐 휘청휘청 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80% 하시는 게좀더 낫겠죠. 하지만 기본은 85로 옵니다. 네. 무게는 4.48파운드입니다. 뭐, 그리 무겁지도 않고, 아, 가볍지도 않은. 딱 뭐, 그냥 적당한 무게 같아요. 그리고, 무게. 요 브레이스 하이트는 6인치입니다. 네. 뭐, 매튜 요즘 나오는 활들은 다 6인치.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좀, 조금 그래도 잘 맞는 거 하고 싶으시면은 뭐 7인치 쓰셔도 되는데, 요 제품은 6인치예요. 그리고, 화살 속도는 공식적으로는 340fps입니다. 브레이스 사이트가 6인치인 거를 감안하면 뭐 속도가 많이 빠른 편은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이전 모델들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 브릿지락이라고죠. 이게 여기 가운데를 꽂아주는 네, 조준기를 매트는 여기 옆에 붙이는 거 말고, 호이트는 여기 집게 레일이 있죠? 호이트 같은 경우는. 근데, 매튜는 요 라이저 사이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카본으로 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에로레스트는 요 제품 이렇게 옆에 붙였는데, 이쪽 뒤에 레일이 있죠? 그래서, 에로레스트와 조준기, 이런 것들을 다 센터에 맞추시면은, 이렇게 팔을 조준할 때 지금 현재 보시면 균형이 잘 맞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오른쪽에 붙이면 이렇게 팔이 기울어지는데 그래서 옆에 사이드 스텝을 달아서 맞춰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사이드 스텝이 없이도 아, 균형을 아주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다. 아, 잘 맞출 수 있다. 아, 이렇게 할수 있고요.
보시면은 스테비도 이렇게 홀이 있어요. 이렇게 홀이 있는데 얘는 자기네 전용 스테비 레일 이게 브릿지락이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는 길이 조정이 됩니다. 뭐 여기 전용 사시면은 옆쪽에 나사산이 있어서 0.5인치 단위로 길이 조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원하는 길이를 샀으면 길이 조정이 안 되잖아요. 얘는 내 마음대로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어 스테비 홀. 네. 리어 스테비를 안 다실 수도 있지만 달려면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다. 그 정도고요. 뭐요 댐퍼 이런 것들은 이전에서 있었던 거죠. 진동을 잡아주기 위한. 네. 그리고 여기 센터 카드. 네, 센터 카드. 요 제품은 이제 이 케이블에 전반적인 이제 딱 센터에 둬서 무게중심을 좌우의 토크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매튜의 야심작 같은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살을 꽂으면 이렇게 했을 때이 깃을 지금처럼 제가 좀 삐딱하게 돌렸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색깔 다른 깃이 위로 올라오게 맞추시면 옆에 닿아요. 그래서 쏘실 때 조금 비틀어 쏴야 됩니다. 예. 그래, 요 깃이 요 롤러 가드에 안 닿게 살짝 비틀어져야 되는, 그런 좀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좋은 기능인데, 얘가 닿는다. 깃이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깃이 크면, 브레이저 깃 같은 경우는 여기 닿으니까 화살 조금 비틀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레스트를 외주로 더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레스트를 센터에 맞췄을 때, 이렇게 깃을 좀 돌려서 쏴야 된다. 그렇고요. 뭐, 이런 케이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전에 보시던 것과 동일해서, 뭐, 별 차이는 없고, 또 SAS 시스템이죠. 이렇게 화를 혼자서 그냥 할 때, 이렇게 꾹 누르시면, 캠이 살짝 돌아가요. 캠이 살짝, 그러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딱, 줄을 걸어서 아래 위로 딱 걸면 살짝만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걸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딱그 뭐냐 핍 사이트 뭐 정렬이라든가 이런 거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러시면은 따로 보호 프레스 없이도 그 SAS 그 줄만 사시면 네 집에서 손쉽게 핍 사이트 작업을 할수 있죠. 이건 아주 좋은 기능 같아요. 이렇게 다들 캠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편하게 쓸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기능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완전히 따발총 같이 바바바박 나왔었죠. 그리고 주요 특징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재원은 뭐다 설명드렸죠. 설명드렸나요? 제가 헷갈리네. 레드오프까지 얘기했나요? 뭐야 무게. 네, 그리고 탄속. 탄속 아까 말씀 안 드렸었군요. 탄속이 340fps입니다. 얘기했구나 이것도. 죄송합니다. 네. 정신머리가 없네요. 이제 이 활에 대해서 한번 당겨볼게요. 매튜는 캠이 참큰 편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캠이 참 커요. 그리고 약간 보시면 동그스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로잉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드로잉이 상당히 부드럽고 빼걸이 정말 단단합니다. 빼걸이. 자, 한번 당겨볼게요. 와, 60파운드인데 진짜 잘 딸려옵니다. 진짜 잘 딸려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부드러운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정말 부드러운데. 정말 부드러운데 이게 여기 끝까지 피크맷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부드러운데 부드럽지 않은. 희한합니다. 이 힘을 통제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요 피크웨이시 앞쪽 구간에 몰려있는 활도 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큼까지 피크웨이시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 양만 좀 공존하네요.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고. 예. 그립은 뭐 매튜의 기존 그립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도리몽실한 그립. 약간 그립을 요 안쪽으로 넣으신 분들한테 좀 편하고 요쪽을 좀 빼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너무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이제 등겨볼까요? 뭐 빼골 단단한 거는 매튜는 뭐활활잘 보세요.
팔이 진동이 진짜 없습니다. 진동이, 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쏜 것 같지도 않아요. 쏜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활 정말 추천드립니다. 와, 진동 진짜 없습니다. 정말 조용하고요. 정말 진동 없고, 네. 아, 지금 랩터를 한번 쏴봤고요. 랩터 화살은, 아, 무게가 392.2g짜리인데요. 원래는 281, 281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71 나왔습니다. 271. 와, 대충 쐈는데. 잘 통과했네요, 그 사이로. 예. 281.8에 나와야 되는데, 271. 그러니까 약간 약한 10fps 정도 덜 나오죠, 예상보다. 아, 다음은 조금 더 무거운 화살 쏴볼게요. 아, 레드. 아, 이 제품은, 이 화살은 29인치예요, 29인치. 그래서 무게가 410g입니다. 좀 많이 무겁죠? 예. 쏴볼게요. 아, 활은 랭스가 지금 현재 27.5입니다. 27.5예요. 얘는 원래 한 275 정도 나와야 되는데 269가 나왔네요. 네. 무거운 화살에서는 조금 그래도 반응 속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가벼운 화살. 아, 요거는 블루 RG 250번이고요. 아, 화살은 29.5인치예요. 무게는 357.7g. 얘는 한293 정도 나와야 되네요. 293 정도. 얘는 293 정도 나와야 되는데 284. 네. 뭐 소수점까지 따지면은 한 거의 10fps 가까운. 예, 한 9. 몇 fps 정도 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탄속은 340이라고는 하지만 아,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비교를 하자면 SS34 이런 것들은 탄속이 330이라고 하는데 정치수 딱 정확하게 나오고 얘는 340이라고 하는데 좀덜 나오죠. 그러니까 탄속은 아마 SS34 기준으로 330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아, 근데 당기는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기는 건 피크벳이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아, 진동이나 소음은 정말 없습니다. 네. 그 진동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소음에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